특히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사용하기 좋은 가루예요. 진짜 많은 패드를 사용을 해봤지만 수분감이 짱짱하다. 제가 두통에 공병했지만 사실 올해 한 5통째 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도 효과를 많이 봤지만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도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인들한테는 무조건 얘밖에 추천을 안 해줘요. 안에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피부가 예뻐 보인다? 진짜 최고야. 안녕하세요, 루즈픽스입니다. 요즘 건조하고 추운 날씨 때문에 화장 들뜨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은 화잘먹 베이스를 위해 사용하면 좋을 꿀템들을 가져왔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좁쌀이나 여드름을 진정하고 싶은 분들, 피부를 만졌을 때 요철이 느껴지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뿌띠의 쑥가루 천연 곡물팩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곡물팩은 제가 10년 넘게 꾸준하게 하고 있는 홈케어인데요. 물론 다른 가루들도 효과가 있지만 저는 유난히 요 쑥가루를 넣어서 곡물팩을 해주면은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도 피부 진정을 빠르게 보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다들 아시죠? 밀가루에 섞어서 1:1로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오트밀 가루나 율무가루 이런 것들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주셔도 좋아요. 쑥가루의 효능은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특히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사용하기 좋은 가루예요. 그리고 또 항균과 소염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이나 트러블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쑥에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를 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곡물팩의 활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용하고 계신 진정 세럼이나 진정 앰플을 두세 방울 정도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진정 효과를 더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각질 케어와 수분 충전, 여기에 진정까지 한 번에 하고 싶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야다의 선인장 토너 패드예요. 저는 민감한 피부라 토너 패드는 소재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 야다의 선인장 패드는요, 100% 천연 순면 소재라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하기 좋아요. 요거는 공병이고요. 지금 제가 두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토너 패드예요. 요렇게 철렁철렁 할 정도로 토너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패드가 살짝 도톰한 편인데 그만큼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닥터할 때부터 수분감이 딱 느껴져서 아, 진짜 수분감 짱짱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 패드 안에 정제수 없이 제주보검 선인장 추출수가 87%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알로에보다 5배 많은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산뜻한 수분 진정 효과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토너 패드의 활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메이크업 전에는 꼭 패드팩을 해주세요. 마스크팩 부럽지 않은 꽉 찬 수분감이랑 2-3분 정도만 해줘도요, 피부 열감은 내려가고요. 건조했던 피부에 수분감이 꽉 채워주면서 확실히 패드팩을 했을 때의 메이크업 표현이 더 촉촉하고 윤기나게 표현되더라고요. 진짜 많은 패드를 사용을 해봤지만 수분감이 짱짱하다, 이거를 딱 느끼게 해준 패드였어요. 이렇게 스페셜 케어도 중요하지만 데일리로 메이크업 전에 토너 패드를 잘 활용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활용 꿀팁 하나 더. 피부가 예민한 날에는요, 닥토를 하기보다는 흡토를 해주세요. 패드의 에센스를 피부에 머금는 느낌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서 토너를 흡수시켜주세요. 이렇게만 해줘도요, 건조했던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한 통을 빠르게 비울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로 이렇게 본품에 추가로 열매가 추가 증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할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세일할 때 꼭 사용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붉은기나 트러블 때문에 화상이 잘 안 먹는 분들, 또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임프롬의 머그워트 마스크예요. 공병 보이시죠? 제가 두통에 공병했지만 사실 올해 한 5통째 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꾸준하게 재구매를 하고 있는 진정 워시블 팩이에요. 이 아임프롬 제품이 가격대가 사실 조금 있어요. 이게 제품에 원물이 가득 들어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살짝 있는 제품인데 또 원물이 가득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정 효과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일한다 싶으면은 무조건 구매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곡물팩을 하기 조금 귀찮다 그런 날에는 제가 이 워시블 팩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머그워트 마스크 안에도 강화 약숙 성분이 2.1%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뭉태기로 보일 정도로 원물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피부에 이렇게 올려놓자마자 쿨링감이 느껴지거든요. 시원해지면서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는 내내 또 수분감이 가득해서 제가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또 팩이 마르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10분에서 15분이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한 날에도 사용을 해주면 피부 진정이 되고요. 건조하다거나 따갑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언제 사용을 해주냐면요, 좁쌀이 올라왔다, 붉은기가 조금 있다, 피부가 좀 뒤집어졌다 하는 날에 어그워터 마스크를 사용을 해주면은 피부 진정이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좁쌀도 진짜 빠르게 진정이 돼요. 활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어그워터 마스크를 하기 전에 진정액을 얼굴에 듬뿍 올려주세요. 피부에 한번 먹여주고 나서 이 마스크를 해주면요, 피부 진정이 더 빠르게 됩니다. 올리브영에서 제가 꾸준하게 구매를 하는데 이것도 뭔가 더블 구성으로 해서 할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다섯 통을 쟁일 의사가 있을 정도로 정말 제가 애정하고 있는 워시오브팩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피부가 건조해서 화장이 자꾸 들뜨는 분들, 피부 진정 케어를 해주면서 수분감을 가득 넣어주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피에라의 아쿠아라이징 딥 모이스처 마스크예요. 최근에 제가 난방을 틀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 이럴 때는 홈케어로 마스크팩을 하는 게 진리죠. 이 팩은 제가 출시 전부터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팩인데요. 건조하면은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은기도 생기고요. 또 여기에 수분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좁쌀이랑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이 아줄람 팩을 해주고 있습니다. 팩을 붙이자마자 느껴지는 그 쿨링감과 수분감이 정말 남다르고요. 팩을 한 두세 시간 정도 붙이고 나면은 피부에 수분감이 꽉 차면서 피부 진정이 빠르게 되더라고요. 이 키에라 팩이 좋은 게 다른 하이드로겔 팩보다요 두께감이 있어요. 하이드로겔 팩은 에센스를 그대로 굳혀 만든 팩인데요. 팩에 두께감이 있다는 거 그만큼 에센스 함유량이 높다는 거예요. 하이드로겔 팩들 중에서 사상 최대 아줄람 성분이 무려 10만 ppm이 함유되어 있어요. 제가 여름에도 효과를 많이 봤지만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도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줄람 성분 자체가 붉은기 진정에도 좋고요. 또 좁쌀이나 여드름 진정에도 효과가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마스크팩 한 번만으로도 효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줄람 팩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주사 피부염이 있어요. 코 옆쪽으로 붉은기랑 오돌토돌하게 좁쌀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 아줄람 팩을 사용을 해주면은 이 부분이 빠르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아줄람 팩을 사용을 하면서 주사 피부염에도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붉은기, 좁쌀이 있는 분들, 너무 건조하다 싶은 분들은 정말 꼭 써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는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하다, 그리고 화장을 했는데 각질이 너무 들뜬다, 그런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백 앰플이에요. 웰라쥬 앰플은 진짜 출시됐을 때부터 지금 거의 N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공명이 있습니다. 수분 앰플 하면 무조건 웰라쥬, 웰라쥬는 수분 앰플, 요렇게 각인이 될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수분 앰플 중에서 1위가 아닐까. 요거는요,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수분 앰플이에요. 제가 지인들을 만나면은 저한테 화장품 추천을 많이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피부가 건조하다, 예민하다, 수분 앰플을 추천해달라 하는 지인들한테는 저는 무조건 얘밖에 추천을 안 해줘요. 왜냐고요? 그만큼 오랜 기간 사용을 해봤고요, 또 효과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저는 요 수분 앰플을 지인들한테 추천을 하는 찐템입니다. 얘가 수분 100점 앰플이라는 별칭이 있잖아요. 그만큼 수분감이 정말 짱짱해요. 또 요즘에 속건조 생기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난방을 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속건조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속건조까지 싹 잡아줄 수 있는 수분 앰플이에요. 되게 가벼운 워터 타입의 수분 앰플이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12층 겹보습 특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속수분 전용 앰플이라고 할 정도로 수분을 빠르게 채워줘요. 가벼운데 또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화장 전에 두 겹 정도 레이어링 해줘도요, 화장이 밀리지 않고 화장이 더 잘 먹습니다. 사실 수분 앰플이라고 하면은 기본 앰플이지만 수분감이 정말 차이가 있거든요. 요 앰플을 사용을 해보시면은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공 속 노폐물을 청소하면서 깐달걀 피부를 만들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수의사이의 뷰티 클리어 파우더 워시예요. 효소 파우더 하면은 저는 1위로 생각나는 게 바로 요 수의사이의 파우더 워시인데요. 파우더 워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워낙에 브랜드에서 많은 효소 파우더가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조를 따라갈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장이 잘 안 먹는다, 또 좁쌀이 보인다, 코 쪽에 화이트헤드가 보인다, 코 쪽에 화이트헤드가 보이면 화장을 해도 그 화이트헤드가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딱 보인다 싶으면은 바로 아침에 이 효소 파우더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좁쌀 순삭템이자 화이트헤드 이별템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낱개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효소 파우더들도 있는데 그런 통으로 된 효소 파우더는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파우더가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위생적으로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걸 선호해요. 효소 파우더에
활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이 효소 파우더를요 물에다가 다 녹인 상태에서 거품을 많이 내서 그 거품으로 세안을 해주세요. 이렇게 가루를 피부에 직접 롤링하는 것보다요 다 녹인 상태에서 피부에 롤링을 해주시면은 자극이 훨씬 덜해요. 그리고 이렇게 휴대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여행 갈 때마다 무조건 챙겨가고 있는 꿀템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베이스 메이크업과 궁합이 잘 맞는 선크림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릴릴의 9 세컨드 에어 포뮬라 선크림이에요. 이 선크림은 올해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선크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또 공병을 비우고 지금 재구매를 또 한 제품이에요. 4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릴릴 선크림을 바르고 나면은 우선 백탁 현상도 없고 이 선크림이 굉장히 촉촉해요. 선크림을 바른 것 같지 않은, 마치 촉촉한 로션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선크림이 베이스 궁합이랑 잘 안 맞으면은 화장이 밀리거나 화장이 되게 텁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궁합이 너무너무 좋아요. 살짝만 발려도 발림성이 진짜 좋고요, 바르면서도 수분감이 느껴져요. 선크림만 발랐는데도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크림을 바른 피부조차도 예뻐져요. 아니,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피부가 예뻐 보인다? 진짜 최고예요. 최근에 이 화장용터 때문에 외출을 할 때 거의 메이크업을 안 하거든요. 특별한 약속이 있을 때만 메이크업을 하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스킨케어만 하고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외출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선크림을 4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고 있어요.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하면은 선크림을 덧바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선크림만 한 상태에서는 선크림을 덧바르기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덧발랐을 때 피부가 괜찮은지가 관건이잖아요. 제가 한 번은 밖에서 12시간 정도가 있었어요. 요거를 아침에 바르고 두 번 정도 덧발라줬거든요. 아니, 근데 모공 막힘도 없고요, 좁쌀이나 트러블 올라오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센터 인테리어 공사랑 그리고 또 재활운동 교육을 들으러 다녀서 엔잡너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선크림을 바르고 잠이 든 적 있어요. 한 3시간을 잤나? 근데 일어나자마자 아, 피부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피부가 말짱한 거예요. 제가 진짜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 이 선크림은 성분도 좋고 모공 막힘 없이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만든 선크림이구나. 내돈내산에서 꾸준하게 재구매를 하고 있는 선크림이라서 이거는 정말 찐이에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언니 릴릴 선크림 발림성 짱인데요? 너무 촉촉해요 하는 그런 피드백도 제가 받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베이스 궁합이랑 잘 맞는 촉촉한 선크림 찾는 분들이라면 꼭 써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